좋은데 깜짝 놀랐어. 새로운 럭셔리 스포티즘 앤드 해체주의를 완벽하게 좀 이해한 사람이 오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웠어. 그게 막 어글리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메이크 센스가 된다 이런 느낌? 이렇게 소문은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한 장소에서 빨레드 도쿄에서 했는데 너무 예뻤고 약간 분위기만 맞춰서 입고 왔는데 오간자 안에 그 탑을 긴 걸 레이어드해서 스커트랑 위에 니트를 입었어요. 포인트로 이런 백을 딱 뺐어요. 나는 뭐 마음에 들어. 그럼 한번 황룩 씨를 만나러 가볼까요? 볼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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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무 반가워요. 좋았어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다 사고 싶은 옷? 아, 그래요?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? 네, 그러면 된 거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헬로 베이비들.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맑아진 파리에서 로기라는 브랜드를 띄워드리려고 왔어요. 저희가 띄워드릴게요. 내가 띄운다기보다는 이미 너무 떴어. 레지나 퓨, 유돈 초이, 그리고 또 제이쿠 이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파리 글로벌하게 엄청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런 브랜드들 중에 이 로기라는 브랜드가 지금 단연코 지금 현재 회자가 되고 있는 정말 루키야. 그래서 더 띄우고 싶어. 더 띄우고 싶고 뭐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 하이 그 엔드 브랜드에 정말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서 생각이나 철학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쇼룸에 와 있어. 자, 그럼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? 하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날 쇼에서 보기는 봤는데 네.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. 너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번 시즌에 네네. 제가 약간 영감 받은 부분이 네네. 저희 아버지가 등산복을 즐겨 입으셨는데 네네. 이제 매듭이나 약간 이런 다양한 부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여성들이 많이 입을 수 있고 현대적인 옷에다가 디테일을 가미해서 섞어서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실레저라고 얘기하기에는 네. 너무 고급스럽고 그런데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거예요. 슈즈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업을 했는데도 네. 등산에서 영감 받으신 것 같은데 네.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. 드레스 같은 데도 스니커를 많이 신잖아요. 네네. 그러기에 너무 네. 어울리는 그래서 약간 등산복에서 영감을 받은 약간 그런 테이핑이라던가 이런 거를 옷에 다 가미를 해서 재밌는 요소들도 살짝 있고 사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네. 똑같은 트렌치라도 또 사는 거잖아. 머리가 좋으시다. 패턴도 다 너무 예뻤어요. 소재도 그렇고 네. 프린트도 전부 다 저희가 하우스에서 직접 디자인을 직접 해요. 직접 하신 거예요? 네. 아. 이 체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체크고요.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소재도 저희가 직접 짜고 걸을 때 이렇게 다 디테일이 그러니까.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게 작은 부분들이 신경 쓴 거에 많이 있습니다. 정말 완전 맥시마이징 된 그런 백 같은 것도 되게 네. 귀여웠어요. 저게 병만해 백이 이만해. 뭐 오브제로 그냥 활용하신 거죠? 근데 이거 너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진짜? 아마 생산을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왜 PK에다가 네. 이런 드레스 같은 거 입혀놓은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상식을 조금만 벗어나도 네. 유니크한 스타일링이 나오잖아요. 네. 같은 옷인데 네. 되게 젊은 디자이너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랄까? 여자들이 옷 입는 거에 대해 되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지 않아요? 저희 팀원이 전부 다 여성이에요. 네. 특이하다. 저 혼자 남자고 저희는 직접 다 입어봐요. 아~ 네. 다 같이 입어보고 약간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옷이 여성마다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쵸, 느낌도 그쵸. 다르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입어보고 많이 그거를 같이 연구하는 편이에요. 네. 그런 피드가 있으니까 네. 더 웨어러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쇼를 보면 네. 항상 예쁘긴 한데 못 사입겠다 네. 사입겠다 이게 딱 저는 나뉘는 네.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입을 수 있는데 컨셉이 너무 명료한 거예요. 네. 처음부터 이제 저희 아이덴티티로 브랜드의 컨셉을 이제 잡을 때 옷이 이제 스토리
스토리텔링도 있지만 네네. 여성이 입었을 때 이거다 핏도 완벽하고 디자이어빌리티라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옷을 만드는 걸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에요. 그래서 여성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네네. 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. 컬렉션도 재밌어야 그렇죠. 네, 재밌어.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밸런스를 찾는 거를 정말 중요시하고 있고 언제나 정말 재밌는 스토리지만 또 여성들이 진짜로 입고 즐길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을 진짜로 느끼고요. 첫 번째 날에 파이널 컬렉션, 파이널 레디 투 웨어를 하신 거잖아요. 네. 어때요? 막 그렇게 첫 번째로 하면? 부담이 조금 그죠? 없진 않죠. 장난 네. 아닐 것 같아. 네. 그래도 파리 패션협회에서 굉장히 서포트 해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기자분들이나 네네네. 스타일리스트 에디터분들이 전부 다 엄청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리고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. 미국 보고 에디터들 거의 8명이 다 앉아있더라고요. 보통 그런 일이 없잖아요. 벌써 화보에도 되게 많이 나갔다고 그러던데? 네. 네. 그 아무래도 제가 예,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좀 일을 하는 경력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?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. 뭐 예전에 셀린에서 제가 디자이너 했을 때나 루이비통 네. 너무 좋아하죠. 너무 사랑하죠. 네. 제가 그때 디자인 한 것도 많이 이제 진짜로 많이 그러니까. 입어주시고 네네네. 그래서 미국 보그라든지 프랑스 보그 주요 매체에서는 네네네. 전부 다 엄청 서포트해주고 기대해주고 있습니다. 멋있다. 아니 내가 띄울 브랜드가 아닌데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디자이너 같은데. 베이스는 지금 어디에 사무실은요 네. 런던에 있어요. 런던이에요. 네, 거기서 이제 모든 생산이나 디자인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전부 다 거기 있고요. 활동은 주로 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. 파리 컬렉션이 제일 또 컬렉션의 꽃이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네. 파리에서 하면 또 이제 더 좋은 점은 다양한 정말 브랜드들과 경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맞아. 게 네. 재미있어요. 뭐 모델을 선택할 때도 디올이라던가 생로랑이라던가 전부 다 같이 이제 경쟁을 해서 해야 되고 프레스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재미있다고 진짜 네. 너무 멋있다 그런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감사하죠. 되게 겸손하시고 뭐 사고 싶다 이러면은 네. 어디서 이제 분더샵이라던가 포르소코모 스페이스 V 점에 뭐야 있어요. 다 있네? 많이 찾아주세요. 정말 수년 내에 빅브랜드의 그런 CD로 뭔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빌리티를 갖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.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죠. 겸손한 척 하는 거죠. 잘 알잖아. CD는 사실은 영입은 그 어프로치 몇 번 받았어요. 오! 네. 진짜? 네, 근데 저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네, 그거는 네, 제가 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우선 중요시하는 거는 네. 저희 팀과 열정적으로 네.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브랜드로서 열정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네네네. 제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팀원들이 전부 다 가족 같거든요. 가족 같다는 말을 제일 무서워하겠지만 협동해서 정말로 열심히 어려운 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브랜드에 제가 정말 에너지를 다 온전히 쏟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 진짜 멋있네요. 결혼하셨어요? 네 결혼했습니다. 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입고 싶은 거 있었는데 프리오더를 할까 봐 아예 너무 예뻐. 저 체크 너무 입고 싶은데 이거 레이어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티셔츠 같은 거에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 스커트도 너무 예쁘다. 이거 진짜로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요. 이거 예쁜 거 같아요. 블랙으로 저는 네. 블랙이랑 요거랑 저거 어머 얘도 예쁘네 이 정도? 네. 네네네 저 블라우스도 예쁘네. 얘도 할래요. 저희 한국에도 지금 많이 이제 입점하고 있고 상품들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